숫자 나오는데 어쩔 필요가 없어요. 보세요. 읍자, 읍자 이렇게 있을 때 상수 A의 값이다라. 어머 세상에 이거 어떡하냐. 상수 A의 값. 너 이거 보면 뭐 떠오르는 거 없니? 이거 보면 뭐 떠오르는, 이렇게 수학을 공부시키려고 해서 미안합니다. 원래는 이게 유형별 문제로다가 이렇게 외우게끔 하면 안 되는 건데. 얘를 전개시키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지? 얘를 전개시켜야 되잖아. 이거 전개시킬 때 이거 안 짜증나겠니? 선생님, 안 짜증날 것 같은데 이거 3이잖아요. 이거 2, 4 플러스 2가 5예요. 이거 16 플러스 1이니까 얼마예요? 17이네요. 이거 2의 8제곱이니까, 2의 8제곱, 4의 제곱에, 4의 제곱에, 아니지, 2의 8제곱 뭐 하지 지금? 16의 제곱인가? 16, 256, 257? 이거 다 곱하면 되잖아.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. 이렇게 풀라는 거예요? 왠지 아니라는 느낌 알지?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느낌은 가져야 돼? 알겠지, 예린아? 곱셈 공식 중에 좀 떠올려봐요. 배웠었던 적이 있는데. 아니, 그러지 마. 곱셈 공식, 뭐 떠올리는 거 없어요? 항이 두 개인데, 제곱 1은 뭐의 제곱이기도 하잖아요. 이렇게 볼 줄 알아야지, 이렇게. 이렇게 보여야 돼. 근데 1은 어떤 수를 제곱해도 제곱이니까, 여기선 2제곱, 여기선 4제곱, 여기선 8제곱, 이런 식으로도 보이면 좋겠지. 뭐 떠오르는 공식 없어요? 근데 항 두 개잖아. 네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중에 항 두 개짜리 곱셈 공식 별로 없을 텐데.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지수도 같지 않아요? 합차지, 합차. 합차가 또 없네. 선생님, 근데 합차가 있으려면, 합차를 하려면, 여기 2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잖아. 근데 없잖아요. 그럼 곱하면 되지, 뭘. 2 마이너스 1을 곱해요. 2 마이너스 1을 합차를 전개시킬 수 있게끔, 여기서. 그럼 좌변에만 더해주면 삐지 않아, 삐져? 좌변에만 곱해주면 삐지지? 그럼 여기다도 어떻게? 곱해줘요, 그냥. 2 마이너스 1. 그럼 얼마나 된다고? 어? 곱해봤자 1인데. 곱하기 얼마? 2 마이너스 1. 똑같이 양면을 곱했으니까 식은 변한 거야, 안 변한 거야? 안 변한 거잖아. 이해가? 그 얘 전개시키면 얼마? 2의 제곱, 마이너스 1의 제곱이지. 계산하라는 거 아니야? 계산하면 아주 그냥, 이해가야 안 돼. 그 얘 전개시키면 얼마? 2의 4제곱, 마이너스 1. 전개시키면 2의 8제곱, 기억나냐, 이제? 2의 16제곱, 마이너스 1이지. 이해가야 안 돼. 그럼 2의 16제곱 마이너스 1이 2의 a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2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지. 근데 이거 얼마야 계산하면? 요거 계산해 주는 거지. 이거 얼마야? 1이지. 곱하면 지자신 나오는 건 똑같잖아. 곱하나 많아지. 됐지 뭐. a 값은 얼마야? 이렇게. 예린아, 어려운 문제예요. 쉬운 문제는 아니야. 이 생각을 해야 돼. 근데 이 생각을 하려면 2 마이너스 1을 곱할 생각을 하려면 예린이가 뭘 해야 돼? 이거를 문제를 보고, 아! 합차. 이걸 떠올려야 돼. 그리고 못 떠올리면 헤매면. 오케이?